날 왜 보자고? 지금 이 상황에 뺨이나 맞을까 봐 다른 분한테 연락하기도 그렇고. 왜? 제일 만만한 게 난가? 난 안 때릴 줄 알았어?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대? 간도 크게. 뭔데? 이거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주니까 안 받네요. 그러게, 애초에 갖다 줄 때 받지 말아야지. 덥석 받아놓고 이제 와서 걔가 자존심에 받겠나? 죄송합니다. 오죽 속이 뒤틀리면 도로 갖다 줬겠어. 우리 광남이 여기저기 알바 뛰느라 정신없네. 해가 중천에 뜨도록 늦잠 자던 애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산더미 같은 설거지 다 하고 손님들 비위 맞추고 사장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이구석저구석 눈물 쏟으면서 몰라는 5만 원 받아서 저녁마다 파스 사들고 오는데 기도 안 막혀서 걔가 언제 그런 일 해보기나 했나? 알다시피 우리 집 공주였어. 동생들 다 제치고 걔를 젤로 떠받들고 벌벌거리며 키웠다고. 그런 애가 지금 저게 뭔가? 지옥 한가운데 앉혀놓고 자네는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오나? 그럴 줄 뻔히 알면서 그 돈을 홀랑 받아? 받은 게 아니라 느닷없이 쫓아와서 뿌리고 갔어요. 허공에다 이렇게 쫙 하고. 허공에다 뿌렸다고? 3천만 원을? 3,444만 8,300원이요. 100원짜리 동전까지 몽땅이요. 어디 가는데? 설마 납치할까봐? 몸보신하러요. 드라이브도 할 겸. 누나 너무 말랐어. 누나 경치 구경해요. 이때가 실록이 가장 이쁠 때야. 7, 8월엔 너무 시퍼래서 안 이뻐. 이쁘다.